이번에 국민의힘 증인 신청하신 거 보면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에 대한 검증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증이라서 현재 권력에 대한 검증이어야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의 딸, 아들, 사위, 부인, 뭐 청와대 가족 사진이라도 찍어주시려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소속했던 비서관들 다 나오라 그래서 청와대 오비 사진을 찍어주시려고 하는 건지 현재 권력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신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쭉 비서실에 계신 분들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를 따지는 게 지금 글쎄 언론들이 납득을 할지 그리고 감사원, 뭐 감사원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뭐 이제부터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검찰을 믿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자는 것은 그 뭔가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대통령 자질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양당 대표회담 모두 발언 중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배경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한동훈 대표님한테 여쭤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회담한 사이인데 그런 의견을 묻자고 이재명 대표를 비서실에 부르면 미래 권력으로 너무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 이렇게 해서 꼭 이재명 대표를 키워주실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국회를 너무 지금 희화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 공정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가차 없고 상식을 벗어나면 지금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 자신과 가족도 대가를 치른 엄격한 만이 국민의 공감을 살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보수의 정체성 위에 바로 선다.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년이 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새기시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새롭게 국회가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